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4월 봄의 화사함과 따뜻함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100년 전 역사로 인해 일본이 사과하기 위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미국에 도착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해 내일부터 한미 첨단 산업 포럼 등 경제 일정,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의 친교 시간 등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합니다. 방미 사흘째인 26일에는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27일은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 이어서 하버드대학에서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글렌델 지역에서 토요일 새벽 식당 10곳이 연쇄 절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2명 이상의 용의자가 유리창을 깨고 현금 출납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헐리우드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총상을 입었고, 헐리우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부상했습니다. 미주 한인은행들의 고금리 CD를 앞다퉈 내놓으면서 예금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동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 시즌 세금 보고를 통해 본 결과 지난해 안에 한인타운의 관광산업, 회계사업종은 선방했고 요식업과 의류업 같은 소매업체는 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일부 은행의 붕괴로 촉발된 은행권 불안이 수습 국면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고 몇 년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생활용품 판매업체인 배드베스앤비언드가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단계적인 사업 종료와 일부 자산 매각 관련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관광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여행지 3곳을 추천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불 뿜는 용이 공연 중에 진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관람객과 근무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6명의 근로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유권자 10명 중 4명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대결에 피로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력 분쟁에 빠진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여러 국가가 자국 외교관들부터 급하게 철수시켜 현지에 남게 된 외국 민간인 수만 명의 처지와 극명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에서 LA 클리퍼스는 피닉스 선즈의 시리즈 전적 1승 3패로 몰리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멤피스의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가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두 골을 터뜨려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뉴캐슬에게 1-6으로 대패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4.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안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안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인 가운데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국빈 방문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건 계획입니다. 122명 규모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해 첨단기술 동맹 강화에 나섭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을 통해 현지 진출과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6일에는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대북 확장 억제 강화, 경제 안보 협력, 미래 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등이 핵심 의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를 초청하는 국빈 만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27일에는 연방상하원 합동의회 연설도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이 합동회의 연설에서 30여 분간 영어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 70년의 역사 회고, 당면 도전 과제 진단,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빈 방문을 마무리하는 윤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9일 한국으로 돌아가는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전날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돼 미국 언론의 관심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백악관은 25일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부터 다음 날 국빈 만찬까지 한미 정상이 함께 할 일정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국빈 만찬 준비를 위해 한국계 셰프를 특별 초청하고 유명 뮤지컬 배우들의 공연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For entertainment, guests will enjoy musical selection by Broadway stars Norm Lewis, Leah Salinger and Jessica Bosk. 로이터는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해구산 가동에 한국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미국 언론은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만나는 25일 재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지 꼭 4년이 되는 날에 맞춰 동영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힐 거라는 관측입니다. As a government employee, federal law prohibits me from discussing campaign related topics from this podium. So I will be following that law. 만약 25일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한다면 윤 대통령과 함께하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가 출마 선언 뒤 첫 공식석상 등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 이슈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우크라이나, 타이완 문제 등 국제 안보와 경제 협력 사안은 미국 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서 한미 정상회담에 이목이 쏠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전에 외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신과 한 인터뷰 내용이 윤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한 후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난 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100년 전 역사로 인해서 일본이 사과하기 위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YTN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90분가량 이어진 인터뷰에서 강제동원 해법을 비롯한 일본에 대한 결정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고 한국의 안보 불안이 너무나 긴급한 사안이라 일본과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수차례 전쟁을 경험하고도 전쟁 당사국끼리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며 100년 전 일어난 일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거나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문제는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공을 당한 상태고 다양한 범위의 지원이 적절하다면서도 어떻게 무엇을 지원할지는 한국과 전쟁 당사국 간 다양한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외신 인터뷰에서 민간인 공격과 대량 학살 등을 전제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보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으로 읽힙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미에 대해서는 양국 국민이 두 나라의 동맹과 그동안 성과에 대한 역사적인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하도록 하는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이 한국 제조업계에 미칠 영향, 미국의 안보 보장에도 커지는 한국 내 핵 보유 요구 등이 한미 관계에 남아있는 마찰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또 윤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외압에 맞서다 좌천되는 등 강골 검사로 주목받아 대권까지 올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윤 대통령이 공군 1호기에 올라 미국으로 떠난 뒤인 한국 시각 오후 3시쯤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일본 관련 발언에 당황스럽고 참담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십 년간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했고 고통받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어떠한지 생각해보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무조건 안 되고 무릎 꿇으라는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 관계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비롯한 발언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도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을 통해서 본 지난 한 해 타운 경기가 업종에 따라 명암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세금 보고를 마친 한인들이 많은 가운데 타운 내 공인 회계사들에 따르면 지난 한해 관광 사업은 코로나 종식으로 톡톡히 특수를 부리면서 활황세를 보였으며 CPA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서비스도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요식업과 의류를 중심으로 한 소매업체들은 지난해 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방역이 풀리면서 그동안 눌렸던 단체 관광 수요가 폭발하다시피 하면서 관광사와 호텔, 여행 관련 비즈니스들이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이나 자가격리 등과 같은 까다로운 절차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자제했던 한인들의 해외 관광 수요가 폭발하면서 여행업계는 지난해 활짝 웃었습니다. CPA, 법률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서비스도 지난해 호황을 누렸는데 다양한 정부의 팬데믹 지원 프로그램과 이에 따른 변화로 주민들이 전문적인 서류를 읽고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저스티노 CPA입니다. 레스토랑이라든지 또는 이제 회복이 되니까 관광을 간다든지 뭐 이런 걸로 자기의 어떤 그 즐거움을 찾는 것들이 늘어나서 그런 이제 엑스트라 올 페이퍼워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ERC라든지 뭐 또는 PPP라든지 EIDL 그런 비즈니스 론이라든지. 반면 요식업과 소매업체의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팬데믹 지원금이 돌던 2021년과 비교해 2022년에는 지원금이 끊기면서 고전한 편이었다고 회계사들은 전했습니다. 2021년 당시에 코로나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은 엄격했지만 연방정부 코로나 지원금으로 인해 오히려 재정적으로는 2022년보다는 상황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2년 팬데믹 지원금 등 각종 구제책이 종료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강신용 CPA입니다. 2022년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겼다. 세율을 올려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집값도 떨어진다. 굉장히 위축이 되는 바람에 의류업이라든지 이번 식당 그다음에 많은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가지고 요식업소 중에서도 버블티, 일명 보바와 같은 경우 지난해 경기가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특수를 누렸던 부동산 업계도 지난해에는 매매가 급감하면서 고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배드 베스 앤드 비욘드 BB&B 이렇게 줄여서 부린 사람들도 많죠. 생활용품 업체 배드 베스 앤드 비욘드가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뉴저지주 연방파산법원에 질서정연한 단계적 사업 종료와 일부 또는 전체 자산의 매각 관련 절차를 위해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챕터 11입니다. 파산 절차 기간 중 회사 운영을 위해서 금융회사 6th Street Specialty Lending으로부터 2억 4천만 달러의 대출을 받는다고 회사 측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배드베스 앤 비욘드는 52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대표적인 가정용품 체인인데 결국 흐르는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고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미주 한인은행들이 고금리 시대를 앞다투어 내놓으면서 예금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예금 확보가 중요해진 탓입니다. 정효로 기자입니다. 중소형 은행들이 손쉽게 고객 예금을 유지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역 은행들의 최근 1분기 실적 보고서에는 예금을 묶어두기 위한 노력이 담겼으며 일부 은행은 예금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 저축계좌에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이언츠 뱅커프 은행의 해리스 시먼스 CEO는 1분기 실적은 지난달 은행 두 군데 파산 이후 유동성 우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이번 혼란은 중소은행들의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금자 이탈 방지를 위해서 양도성 예금증서 CD로 전환하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주류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예금성 상품 이자율을 올리는 것은 유동성 확보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경기 침체 가시화로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데 대출 자산의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금 확보가 관건입니다. 지난달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너처 뱅크의 붕괴가 이런 흐름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제시하는 것으로 은행을 갈아타는 움직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 한인 은행들도 예금주에게 높은 금리의 CD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예금주에 돈을 묶어놓는 CD 상품은 예금주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 한인은행들은 일제히 이자율 4%가 넘는 CD 상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은 미니멈 $1,000의 예금을 예치하는 예금주들에게 이자율 4.5%를 제공하는 CD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미은행은 미니멈 $10,000의 예금을 예치하는 예금주들에게 이자율 4.35%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CD 상품을 내놨습니다. CBB뱅크는 미니멈 $1,000의 예금을 예치하는 CD 예금주들에게 이자율 4%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픈뱅크는 $50,000 이상 예금을 예치하는 예금주들에게 4.25% 이자율을 제공하는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은행마다 고금리의 이자를 받기 위해 예금을 예치해둬야 하는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증시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금성 상품 외에 투자할 곳이 없어 고금리 CD 수요와 맞아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토요일 영업을 시작합니다. 은행 측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 해제됨에 따라 내달 6일부터 남가주 6개 지점과 뉴욕, 뉴저지 2개 지점의 토요일 영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이 완화하고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고객들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지점에서 토요일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지역별로 한 지점을 선별해 오픈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남가주에서 토요일 영업을 재개하는 지점은 LA 웨스턴 올림픽 지점과 토렌스, 플럴튼, 로렌하이츠, 얼바인, 놀스리치 이렇게 6개 지점입니다. 영업시간은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뱅크 오브 오플의 이번 토요일 영업 재개로 약 3년 만에 토요일 영업을 서비스하게 됐습니다. 다만 뱅크 오브 오플을 제외한 나머지 남가주 한인은행 5곳은 아직 주말 영업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24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고 온화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현재는 남가주 하늘에 약간의 구름으로 덮여있지만 점차 걷히면서 맑아지겠고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돌아 지난 주말과는 큰 차이가 느껴지겠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이 내일 낮 기온 예년 기온을 회복하고 수요일부터 이번 주말을 향해 갈수록 점차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80도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3도 59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7도 53도, 해안 지역은 62도 55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5도, 낮 최고 기온은 57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컬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710번 노스 방향입니다. 아틀란틱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5 사우스 방향 워싱턴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엔 히든 런 사고 있습니다.
405 노스 방향입니다. 네이셔널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고장 차량한 대 멈춰 있습니다. 91번 이스트 방향 놀웍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렌데일에서 하룻밤 사이에 식당 10곳이 연소 절도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새 절도범 끊이지 않고 있죠. 디즈니랜드에 불 뿜는 용이 있는데 정말 불을 뿜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김지윤 기자가 정리합니다. 어젯밤 디즈니랜드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장객들과 캐스트 멤버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젯밤 디즈니랜드에서 판타스틱 나이트타임 워터 앤 파이어워크 쇼가 열리는 동안 탐 소여 아일랜드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아일랜드의 모든 입장객들을 포함한 캐스트 멤버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방대원이 신속히 불길을 진압했고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지난 주말 글렌데일 비즈니스 업소 10군데가 절도 피해를 입어 업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22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콜로라도 스트릿과 글렌데일 에비뉴 근처의 레스토랑 10군데에 절도범이 침입했습니다. 아직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절도 피해를 입은 식당은 625 이스트 콜로라도 스트릿에 있는 파타 샤와마, 627 이스트 콜로라도 스트릿에 있는 피자맨, 1147 이스트 콜로라도 스트릿에 있는 락버드, 1139 이스트 콜로라도 스트릿에 있는 차이나타운 익스프레스, 1135 웨스트 글렌옥스 블레버드에 있는 카페 브라보 등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LA시의 이민자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도입안이 LA시 의회를 통과해서 이제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Represent LA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5월 발의된 이 LA시 조례안은 4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서 LA시의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이민 관련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A시 의회는 지난주 전체 회의를 통해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LA 저스티스 펀드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레프리젠트 LA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조례안은 기존의 LA 저스티스 펀드 파일럿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서 LA시와 LA 카운티가 다시 MOU를 맺어 앞으로 3년 동안 이민자들에게 다양한 이민법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3년 시한 종료 후 옵션으로 1년을 더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할리우드 지역에서 이틀 연속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지난 주말 남가주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할리우드 지역 6500 할리우드 블루버드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23일 어제 새벽 12시 50분경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43살의 남성과 28살의 여성 등 총 2명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습니다. 피해 남성은 편의점 밖에 있다가 머리와 등에 총상을 입었고 편의점 안에 있던 여성은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용의자 6명이 차량 한 대를 타고 편의점으로 다가와서 차에서 내려 편의점 안에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한 뒤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22일 오전 12시 45분경에는 할리우드의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갱 관련 총격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알러지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알러지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방센터 CDC가 올해 알러지 시즌을 맞아 전체 미국인 가운데 평균 4명 중 1명꼴인 25%가 알러지 환자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겨울 평소 2배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가뭄 해소에는 도움이 됐지만 동시에 많은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이 환경이 됐고 때문에 예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꽃가루가 날아다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알러지 환자는 CDC 추산으로 약 1천만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서도 LA 카운티에서만 무려 250만여 명으로 관측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봄에 캘리포니아주 알러지 환자들이 급증할 것이라며 많은 비를 몰고 왔던 겨울 폭풍 영향 때문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일반적인 이유 외에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알러지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더욱 중요한 원인이 언급됐습니다. 이번 겨울 캘리포니아에 내린 비가 양도 양이지만 이 강도가 대단했고 이 빗줄기가 강하게 내리면서 꽃가루를 평소보다 더 작게 분해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평소 크기보다 훨씬 더 작게 분해된 작은 꽃가루는 사람의 기도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공기 중에 꽃가루 양이 늘어난 데다가 이 꽃가루 크기가 더욱더 미세하게 작아졌기 때문에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꽃가루를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요즘 알러지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더욱 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질병통제예방센터 보건 지침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2가 백신을 최소 매년 한 차례씩 접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2가 백신만 접종할 것을 권했는데 기존 1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가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백신 접종자로 간주됩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과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의 경우 2가 백신을 한 차례 더 추가 접종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가 이번 주부터 가든그로브의 한인회관에서 새로운 무료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2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잘 듣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보청기 검사와 청소를 해주고 청력 검사도 제공하게 됩니다. 또 내일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무료 은퇴 플랜 재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연방대법원이 미국 내에서 먹는 낙태약의 판매를 금지시킨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낙태약 판매, 사용을 계속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단코 연구소의 긴급 요청을 수용한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경구용 임신 중절약 미페프리스톤을 다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낙태약 판매 제한을 결정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것입니다. 고된 노동을 하거나 출퇴근 시에 걷는 것이 운동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40대 이상민 씨. 하루 8시간 초음파실을 들락거리며 일하는 노동량이 상당합니다. 만보기 체크했을 때 15,000보까지 걸은 기억이 있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7,000보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오히려 이게 운동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지방간 상태는 10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 지방간 환자 4,900여 명의 생활 신체 활동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이 씨처럼 근무 중 몸의 움직임이 많은 경우나 출퇴근 걷기 같은 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했어도 지방간 발생 위험을 전혀 낮추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간 운동이나 레크레이션 활동을 했을 때 지방간 발생 위험이 23% 낮아진 것과 비교됩니다. 출퇴근 걷기는 강도가 약해 지방간을 제거할 정도로 운동량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또 장시간 노동은 단순 반복 작업 형태가 많고 중간에 몸이 회복될 시간이 없어 오히려 스트레스만 유발하고 운동 효과는 없는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습니다. 이른바 신체활동의 역설입니다. 오히려 주 2회 근력운동을 한 경우 지방간 발생 위험이 17%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력운동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뼈라든지 이런 데가 자극이 되면 뼈에서 다양한 그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 중에 일부는 활성화가 되면 지방간에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로 시간 내 운동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건이 안 되면 주 2회 근력 운동만이라도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도 또 맞닥뜨릴 것으로 예상이 되죠. 바이든 대통령이 곧 재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유권자 10명 중 4명은 전현직 대통령 재대결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기소는 정치 수사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무능하다고 공격하면서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efore I even arrive at the Oval Office, shortly after we win the presidency, I will have the horrible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settled. I'll get it settled very quickly. 바이든 대통령은 4년 전 대선 출마일에 맞춰 곧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ll never surrender. We're going to beat this virus. We're going to get it under control. And the first step to beating this virus is beating Donald Trump. 그러나 상당수 미국인은 두 사람의 대결이 반갑지 않습니다. 야후 뉴스와 유고부가 최근 미국 유권자 1,5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38%가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가능성에 피로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이번 조사에서 29%는 두려움을, 23%는 슬픔을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맞대결을 전제로 오늘 투표한다면 누구를 찍겠느냐는 질문에는 46%가 바이든 대통령을, 42%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 중 43%가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는 4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인들의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내년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더욱 곤란한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공동 대응할 것을 실질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어제자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백악관은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공백을 메우지 말라고 한국에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요청을 했다고 양국 정상회담 사안에 정특한 소식통 4명이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요청을 요약하면 중국이 미국 반도체 마이크론의 판매를 금지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해도 한국 반도체가 그 공백을 메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론사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세계 D램 메모리 칩 시장을 지배하는 3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한편 이 같은 미국의 요청은 반도체가 미국과 중국 사이 가장 깊은 균열의 정중앙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수개월간 뜸했던 서류 미비 이주자들의 멕시코 종단 도보 행렬이 남부 치아파스에서 또 시작됐습니다. 중남미 지역 비영리단체 푸어블러스 신 프론테라스와 멕시코 일간지 밀레니오 등을 종합하면 과테말라 접경 치아파스주 타파출라에 머물고 있던 이주자 3천여 명이 북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들 대부분 미국행을 꿈꾸거나 합법적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멕시코를 가르지르는 캐러반 이주자들입니다. 여성 중에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쿠바 이런 국적자들이 많은데 중국 출신도 일부 껴있다고 AFP통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10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면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로컬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인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서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지금 NBA 플레이오프 한창 진행 중인데요. 네, 네, 아이고, 어제 LA 농구 형제죠? 레이커스하고 크리퍼스 경기가 있었는데요.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크리퍼스는 반짝 갯날이고, 죄송합니다. 레이커스가 반짝 갯날이고, 크리퍼스 큰 날이 됐습니다. 경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레이커스가 그 홈에서 맨피스를 맞이했잖아요. 플레이오프 1라운드 맨피스와 세 번째 경기에서,
경기 초반에 말입니다. 1쿼터에 멤피스를 자그마치 35-9로 이렇게 경기를 끌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록을 보니까 점수가 그럼 자그마치 26점 아니겠습니까? NBA 1쿼터 최고 점수 차이로 이제 경기를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대초반 폭격으로 멤피스를 결론을 말씀드리면 111-101로 눌렀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전적 2승 1패를 앞서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이제 팬들의 관심 끌었던 점이 하나 있었죠. 그 바로 그 멤피스의 브룩스라는 선수가 계속해서 그 르브론 제임스를 상대로 첫 경기 때부터 도발을 해요. 뭐 늙었다는 등등 그리고 40점 이상 올려야 된다는 등 이렇게 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르브론 제임스하고 평소에 굉장히 악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도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경기가 어떻게 펼쳐질 거냐 이렇게 궁금했는데 결국 사고를 쳤네요. 세 번째 경기에서 르브론 제임스 중에서 신체 중 건드리면 안 될 것을 건드리면서 사타구니를 가격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파울, 두 번 파울로서 일단 퇴장을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르브론 제임스가 이렇게 뭐 무너지거나 이랬으면은 그 선수의 그 가격이 유효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 효력이 있었다 볼 수가 있겠는데, 르브론 제임스는 그 후에 25점 따내고, 르브론 리바운드 9개,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요. 이래서 결국은 레이커스는 일단 그런 상태에서도 르브론 제임스의 어떤 그런 승부욕이 돋보였다 하는 그런 경기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클리퍼스는 이제 원정을 갔죠. 피닉스 선수와의 원정 경기 3차전 경기에서요. 아, 그 선수가 케빈 듀란트라는 그런 걸출한 스타 그리고 데빈 부커가 45분 동안 자그마치 45점을 올렸습니다. 피닉스 선수의 크리스퍼스의 놀만 파웰이 42점을 올리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쉽게도 골밑이 빵빵 뚫리면서 124-129로 패했어요. 그래서 전적을 1승 2패로 레이커스와 반대의 결과가 나온 그런 농구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네, 골프 소식도 정리해 주십시오. PGA, LPGA 뭐 할 얘기가 많죠? 맞죠. 뭐 그 LPGA 금년 첫 메이저 대회인 쉐브론 챔피언십이 텍사스의 칼튼 우즈 골프클럽에서 이제 막을 내렸는데요. 한국 선수 중에서 그 메이저 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김아림이 이제 좀 우승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결국은 4라운드 8언더파 280타 역시 한국의 양희영과 공동 4위로 경기 마감을 했어요. 김아림은 2020년에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을 한 경력이 있고요. 역시 KLPGA 그 메이저 대회인 KLPGA 챔피언십에서도 우승했기 때문에 메이저 퀸으로도 불리는데 이번에는 우승 가는 거리가 멀었고 결국 양희원과 공동 강위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승에는요. 이제 보니까 조부가 그 보트 피플이에요. 베트남 전쟁 패망 후 보트를 타고 그 미국으로 건너온 그 조부의 그 손녀가 되겠죠. 베트남계 미국인인 릴리아 부가 4라운드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미국의 엔젤인과 동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 끝에 동상 두 번째 우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만드는 기법. 그래서 2019년에 데뷔를 했는데 우승이 없었는데요. 2월 달에 혼다 오픈에서 우승을 하면서 앞으로 또 상당히 많은 그런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선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PGA 투어는 이제 그 유일하게 그 2인 1조로 치러지는 그런 경기죠. 7위 클래식 오브 뉴올리언스가 루이지아나에서 TPC 루이지아나에서 막을 내렸는데요. 한국 선수 중에는 이게 사실은 조금 좀 빛이 바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경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임성재가 캐나다의 키스 미첼과 결국은 팀을 이뤄서 경기를 펼쳤는데 4라운드 합계 25언더파 263타로 4라운드에 좀 부진했어요. 결국 단독 6위로 경기를 마감했다. 그리고 우승에는 미국의 데이비스 라일리와 닉 하이디가 한 팀을 이뤄서 4라운드 합계 30언더파 258타로 우승을 했어요. 그럼 이제 막 들었다 보면 이렇게 언더파가 많은가 했는데 대회 방식 때문에 그렇죠. 두 선수가 공을 하나서 번갈아 치거나 또는 포홀 방식으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코어가 언더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경기 내용입니다. 네. 자, 이제 메이저리그 소식도 정리해 주십시오. LA 다저스죠.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 4연전에서 사실 홈에서 1승 3패로 일격을 맞아가지고
뭐 어찌 보면 복수전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위닝 시즌으로 마쳤어요. 4차전에서 관록의 그 클레이튼 커쇼를 선발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커쇼가 6이닝 동안 자책점 둘만 내주고 30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7대3으로 승리를 했고요. 커쇼는 자그마치 통산 201승째를 기록을 했어요. 타선에서요. 리드오프 베스가 홈런 포함해서 4타수 2안타 타점 4개로 타선을 이끌었는데요. 다저스는 시즌 전적 12승 11패가 됐고요. 원정 3승 1패로 위닝 시리즈 마무리하고 돌아왔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축구 소식 말씀드리면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이 라리가 첫 멀티골을 기록해서요. 팀이 3대1로 뒤집기에 성공하는데 그 1조를 했고요. 김민재의 그 어떤 그 나폴리 팀이 우승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벌 간의 무력 충돌 사태로 고립됐던 이 주민들을 구출하기 위한 각 나라의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행기를 보내긴 보냈는데 외교관들만 데려오고 민간인들을 데려오지 않아서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교민 28명도 성공적으로 구출됐다고 방금 전 한국 대통령실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민 28명이 포트수단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군용기에 탑승 후에 군용기가 이륙했고 안전한 곳에 영공에 진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공항으로 직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무력 분쟁이 이렇게 9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사우디, 프랑스, 영국, 한국, 일본 세계 각국이 속속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YTN입니다. 수단의 반군 신속 지원군이 수도 하르툼에 대통령궁 인근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드 알피트르 휴전 기간이지만 끊임없이 총성이 이어집니다. 화면 속엔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신속 지원군 사령관이 내전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군벌 간 무력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수단에서 세계 각국이 자국민 대피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프랑스는 우선 100명을 철수시켰고 영국도 외교관과 가족들을 대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It was dangerous and precarious, but nevertheless we managed to use both C-130s and A-400 aircraft to go in, collect our diplomats and their residents and fly out to safety. 이탈리아는 자국민 등 170명을 대피시키기 위해 C-130 수송기 두 대를 하르툼 공항에 대기시켰습니다. 독일과 일본, 캐나다 등도 항공편과 육로, 선박 등을 이용해 자국민 대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전 중에도 정부군과 신속지원군 간의 교전이 이어져 일부 대피 작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적자들의 차량이 공격당해 한 명이 다쳤고 포트 수단으로 이동하던 카타르 차량은 약탈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력 분쟁이 격화되자 교황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수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28명으로 현재까지 안전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철수를 위해 군용기를 수단 인근 지부티에 대기시키고 있고 오만에 있던 청해부대 충무공 이순신함을 수단 해상으로 이동시켰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최근에 세계 자동차 기업들이 앞다퉈 가격이 싼 전기차를 선보이면서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중국 상하이에서 모터쇼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 업체 중국 비아디. 최근 공개한 소형 전기차에 유독 사람들이 몰립니다. 한 번 충전에 3, 400km를 달릴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돈으로 최저 1,500만 원을 넘지 않는 가격이 경쟁력입니다. 폭스바겐은 우리 돈 3천만 원대 보급형 전기차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올해 전기차 평균 가격 7,70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Emerging market or the United States or Europe, this kind of car with this kind of value proposition will sell. 전기차 가격 경쟁을 촉발한 테슬라는 최근 미국에서 일부 모델 가격을 또 인하했습니다. 유럽과 중국 등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삭감하자 전기차 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부품 가격 자체를 낮추려는 노력도 꾸준합니다. 중국 샤오펑은 배터리와 모터, 소프트웨어, 일체형 반제품을 개발했다며
생산비를 50%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You need to be very good at cost cutting, right? You know, the like I said, you know, our architecture allows to reduce the cost from both R&D and manufacturing as well as future component cost. 하지만 업계에선 아직까지 작은 전기차를 싸게 파는 정도의 한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품질에 도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전기차가 작아진 만큼 배터리 크기도 작아져서 주행거리는 짧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가성비 전기차의 과제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2023년 4월 24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